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도그랜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주말에 첫 번째 OCLS가 시작됐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아주 좋은 파동 소총이 나왔어요. 안타깝게도 전 열심히 파밍한 다음에도 제일 좋은 벽을 못 얻었어요. 9개 무기를 받았는데도 말이에요. 이 벽을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. 대단하고 이 무기에만 드랍되고요. 그럼 전력은 전설 물리 무기 파동 소총입니다. 고비력 프레임이고요. 발사 속도가 느리지만 공격력이 높습니다. 제자리에서 조준 시 정박도가 상승합니다. 1분 스탯도 참 괜찮습니다. 사거리와 안정성이 높은데 반동 방향만 오른쪽으로 가서 좀 아쉬워요. 그런데도 그 단점은 기초 부품이나 종료로 고칠 수 있죠. 그럼 퍽을 한번 봅시다. 나쁜 퍽이 기만 한 바퀴 없어요. 첫 번째 속성으로 다 괜찮아요. 신속 발사는 안정성과 재장전을 버프시켜요. 참선의 순간은 안정성을 증가해요. 살려고 바람은 적을 잡은 다음에 기동성, 사거리와 조작성을 버프시켜요. 무법자로 더 빨리 재장전을 할 수 있고 이동표적으로는 더 잘 조준할 수 있고요. 두 번째 속성은 사실상 단상이 있지만 그 퍽 때문에 이 무기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. 두 번째 속성으로는 반드시 데스프라도 얻으세요. 저는 전령을 데스프라도로 못 얻어서 옛날 레드릭스로 이 퍽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레드릭스도 고비력 프레임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데스프라도는 정맥 열장 타 이후 재장전하면 발사 속도가 증가합니다. 340 발사수는 600 발사수가 되어요. 이 클립에 한번 보세요. 보시다시피 데스프라도가 작동한 다음에는 발사수가 엄청 높아져요. 왜 이 퍽이 사실상 단창보다 좋을까요? 왜냐면 사실상으로 TTK가 작아진 것이 아니니까요. 다만 바디샷을 더 많이 해도 돼요. 하지만 데스프라도를 당하면 플린치가 엄청 심해요. 거의 아무것도 못하게 될 정도로요. 그리고 진짜 재밌어요. 그 퍽을 적을 잡은 것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. 그럼 제가 생각한 우주 종결이 어떻게 생길까요? 바로 이렇습니다. 종결은 연어대처럼 소구경, 단창은 대구경 단약을 선택합시다. 적이 플린치 당한 것이 되도록 심해지려고요. 속성은 무법자와 데스프라도. 살려고 바람을 좀 사용한 다음에 그 퍽이 효과를 못 느꼈어요. 재장전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대구경 탄약을 원하지 않으면 물론 도탄 탄약도 좋은 옵션이죠.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보셔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전 앞으로도 계속 힘껏 영상을 만들어 줄게요.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. 다음에 봐요.